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안녕하세요. 오늘 허브를 심어보겠습니다. 허브 다 가지고 있는 그 소에서 산 건데요. 레몬밤, 허브딜, 페퍼민트 이렇게 있네요. 이렇게 읽어보면은 레몬밤은 자라는 동안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건조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, 허브딜은 씨앗을 뿌리고 흙을 조금 덮으며 물빠짐이 좋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기릅니다. 페퍼민트는 시원한 기후대를 좋아하며 한여름에는 직사광선을 피해주는 게 좋다는데, 지금은 이게 겨울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심고 실내에 넣어놓으면서 한번 그걸 해볼 거예요. 네. 이 자르면 잘 보이나? 여기 자르면 씨가 세 종류가 들어있습니다. 세 종류. 첫 번째 허브 딜. 씨가 좀 해바라기 씨 쬐그맣게 생겼어요. 그 다음에 페퍼 민트. 이거는 진짜 먼지처럼 생겼습니다. 무슨 안 보이나? 이게 엄청 작아요. 이거. 그 다음에 레몬밤. 레몬밤은 좀 이렇게 키위 씨처럼 생겼어요. 키위 씨. 예, 이걸 한번 심어볼게요. 저기 뭐가 버리지? 페퍼민트를 따로 심을게요. 직사광선을 피하라니까. 페퍼민트를 이 노란 곳에 심고, 그다음에 다른 거를 허브딜이랑 페퍼민트를 이쪽에 심을게요. 심는 건 뭐 어렵지 않죠. 그냥 흙을 좀 판 다음에 섞어주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이렇게 판 다음에 페퍼민트 이거 씨 같은 걸 날라나 모르겠네요. 페퍼민트 들어갑니다. 뭐 약봉지 털듯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잘 된 건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하고, 흙은 제가 미리 좀 적셔놨거든요. 그래서 뭐 흙을 적셔놓는 게 좋다고 해서 적셔놔봤습니다. 그래서 잘 자라게 빌어야겠죠. 이렇게 해놓고 페퍼민트는 끝입니다. 이제 레몬밤. 레몬밤을 이쪽에 심을게요. 이것도 미리 다 적셔놓은 흙인데 레몬밤. 이런 거 이렇게 막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. 되겠죠? 이거 진짜 날까요? 모르겠습니다, 솔직히. 흙도 뿌려주고요. 레몬밤 제발 좀 났으면 좋겠네요. 오우씨, 이상한 게 있네. 어쨌든 위로 덮어줍니다. 이쪽은 레몬밤, 이쪽은 레몬밤, 이쪽은 허브딜. 이렇게 자르고 흙을 좀 판 다음에 뿌릴게요. 그리고 이렇게 덮어줍니다. 자, 어떠신가요? 허브 심기 정말 쉽죠? 그리고 이게 지금은 심는 영상인데 나중에 자라나면 자라는 거를 조금씩 올릴게요. 근데 만약에 안 올린다면 그냥 허브들이 다 안 자라는 걸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뭐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. 어우, 전에 뭐가 있었던 화분이었나 봐요. 네, 어쨌든 오늘은 허브 심기, 허브, 레몬밤, 허브딜, 페퍼민트 오늘 심어봤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, 구독 꼭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, 그리고 하나 더. 이거 구분이 어렵잖아요. 이렇게 아까 붙어있던 거를 이렇게 잘랐어요. 그럼 여기 보존 방법이랑 이렇게 다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여기다 놔주면 될 것 같아요. 나는 페퍼민트다. 그리고 여기는 나는 허브딜이다. 그 다음에 여기는 나는 레몬밤. 이렇게 하면 구분하기가 쉽겠죠. 초점이 안 잡히냐. 아, 이렇게 하면은 구분이 쉽죠. 이렇게 보기도 좀 더 편하고요. 이 하얀색 거는 지저분하니까 뺄게요. 야, 여기까지 허브 심기였습니다.